안녕하세요. 베터카인드 디자이너 최하영입니다. 저희 베터카인드는 델리케잇 컴포트 페미니니티라는 컨셉으로 섬세한 편안함을 절제된 여성스러움으로 캐주얼하게 표현하는 브랜드입니다. 저희 베터카인드는 잘 아시다시피 더 나은을 의미하는 배러, 그리고 종을 의미하는 카인드로 이루어져 있고요. 왜 우리가 사람들은 늘 오늘보다 내일이 좋았으면 좋겠고, 나 자신에 대해서도 늘 발전하고 진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래서 늘더 나은 종이 되고 싶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. 더 낫다라는 의미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T 두 개가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. 저희가 가진 모토가 이제 우아한 카리스마, 부드러운 강인함, 섬세한 편안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. 거창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시대에 우리 현대 사회를 사는 여성들이 고정관념을 탈피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에 노출되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생각해왔던 여자다, 여성스럽다, 예쁘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반문을 던지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요. 지극히 남성적으로 보이는 것들도, 그리고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는 것들도 충분히 여성스러울 수 있다. 이 각자가 가진 개성에 있어서 각자의 표현대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여성스러움을 저희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 저희의 가장 다른 점은 매 시즌 끈이 나온다는 건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한 두세 시즌을 스트링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 오버사이즈의 캐주얼한 아이템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, 그 베이스를 각자의 체형에 맞춰서 끈을 조절함으로써 이제 볼륨감을 조절할 수 있고, 여성성이라는 게 볼륨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각자의 여성성을 본인이 조절할 수 있다. 그 부분이 이제 다른 브랜드들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이번 시즌 저희가 주제는 이제 클래식 바운더리라고 잡았고요.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. 우리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서로 다른 느낌의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만나게 되잖아요. 그걸 옷으로 표현했을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일정한 체크 같은 사람, 어떤 사람들은 막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, 그리고 이런 매트한 코튼에 뭔가 포근한 사람들, 그러니까 각자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주제로 이제 옷으로 많이 풀어내려고 노력했고요. 그래서 그 스트링을 이용해서 볼륨을 조절한다는 게 이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, 좀 어렵나요? 그게 이제 전반적인 컬렉션에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무래도 패션쇼 최근 쇼했던 사진이 제일 많네요. 그리고 저희가 영국에도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, 영국에서 홍보해 주신 사진들도 좀 있고, 제가 올린 사진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. 저희가 가장 그 FW 시즌에 많이 나왔던 사진이 이제 체크랑 샤이니한 베이지랑 섞인 원피스가 있어요. 이제 아우터로도 착용하고 원피스로도 착용하는 아이템인데, 이게 해외에서도 판매가 굉장히 좋았었고요. 국내에서도 조금 독특한 아이템이어서 이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았었던 것 같아요. 트렌치 맞지? 상품명에 트렌치 코트가 아닌데 트렌치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뭐 트렌치 원피스, 뭐 트렌치 베스트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사실 트렌치가 매 시즌 늘 갖고 하나씩은 갖고 있지만 새로 사고 싶은 아이템이잖아요. 늘 조금씩 변화는 타는데 늘 클래식해 보이는 거, 그런 클래식한 트렌치에서 갖고 있는 디테일들, 플랩이라든지 뭐 벨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양한 아이템에 녹여서 사용하는 걸 좋아하고, 그래서 트렌치 맛집이 되고 싶습니다. 저희가 사실 런칭한 지는 3년 정도 됐는데, 초반에는 해외 세일즈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직 국내 소비자분들한테는 좀 낯선 브랜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좀더 편안하고 다가가기 쉬운 브랜드가 되는 게 저희의 일단은 목표고요. 그리고 사진적으로 봤을 때, 이 디자인 나한테 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, 집에 있는 모든 베이직 아이템과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포인트 아이템이 되니까요.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